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몸을 보호하는 사소한 행동 20가지. 어떤 행동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하품. 하품은 뇌의 온도를 내리는 행동이고 더 시원한 피를 공급해줍니다. 두 번째, 아이스크림 두통. 몸의 온도는 37도보다 낮은 물질이 몸에 들어올 때 자극을 받으면 몸을 보호하기 위해 혈관을 좁히고 따뜻한 피를 뇌로 더 많이 보내는데 이때 뇌 혈류의 양이 급격히 변하면서 두통이 생깁니다. 세 번째, 벌레 물린 곳 가려움. 면역 체계에서 히스타민을 생성해 벌레 물린 주변 피부가 간지러워집니다. 림프구가 벌레에 물린 곳으로 가 침을 없애려 해 물린 부위가 부으면서 간지러워집니다. 네 번째, 재채기. 이물질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재채기. 다섯 번째, 속눈썹. 먼지, 모래, 습기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는 속눈썹. 눈앞에 뭔가가 가까이 오면 반사작용을 해 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섯 번째, 땀. 땀은 체온 조절을 하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해독하기 위한 몸의 시도입니다. 일곱 번째, 열. 열이 난다는 것은 몸이 평범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덟 번째, 추위로 인한 떨림. 몸이 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체온을 올리려 떨리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닭살. 각 털에 붙어있는 축소된 근육의 수축에 의해 발생하고 수축은 몸이 차가워질 때마다 털들이 일어서게 되는데 이것이 단열재 역할을 합니다. 열 번째, 붓기. 붓기는 부상을 당하거나 병을 앓는 동안 유체와 백혈구가 염증 부위로 이동하면서 생긴 결과입니다. 손, 발이나 다른 신체가 붓는다면 의학적인 관심이 필요로 한다는 신호입니다. 열한 번째, 기침. 다른 질병의 증상일 수 있지만 대체로 몸이 이물질, 자극제, 미생물, 알레르기 유발제, 박테리아 등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고압 상태에서 허파의 공기를 빼내 이물질로부터 목을 맑게 하려는 행동입니다. 열두 번째, 설사. 뭔가 의심스러운 것을 먹거나 마실 때 몸이 그것을 밀어내는 방법으로 몸 안의 벌레를 씻어내서 장 안에 대량 서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열세 번째, 구토. 구토는 문제를 일으키는 박테리아, 바이러스, 기생충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열네 번째, 트림. 위에서 과도한 공기를 배출하는 것을 돕는 행동으로 윗배에 공기가 쌓이면 장기가 늘어나게 되는데 이는 입에서 위까지 이어지는 관을 자극해 긴장을 풀어줍니다. 열다섯 번째, 물집. 물집 안의 맑은 액체인 혈청은 부상당한 피부에 대한 반응으로 주변 조직으로부터 분비됩니다. 열여섯 번째, 위산. 위장에 의한 염산 분비, 즉 위산은 음식이나 물로 섭취된 병원균을 죽여 신체를 보호하는 신체 보호물질 역할을 해줍니다. 열일곱 번째, 절임. 오랫동안 같은 자세는 신체를 저리게 만드는데 신경이 필요로 하는 혈류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신체로부터의 경고입니다. 열여덟 번째, 귀지. 귀지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지며 윤활성과 향균성을 모두 가집니다. 열아홉 번째, 상처 딱지. 세균을 막는 장벽 역할을 하고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이를 덮어두고 피부가 재생될 때 새로운 피부를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딱지를 밀어냅니다. 스무 번째, 손톱 상태. 피부를 보호해주고 건강의 지표 역할을 해줍니다. 움푹 들어간 손톱은 염증성 관절염이나 건선증의 초기 지표일 수 있으며 노란 손톱은 곰팡이 감염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고 간이나 신장 질환의 징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껏 나온 그 신체를 보호하려고 하는 행동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네요. 우리 몸이 참 똑똑한 것 같아요. 오늘은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